자,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올한 해를 보내면서 대형주들이 굉장히 강력했다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물론 내년에도 대형주들은 워낙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강할 가능성이 높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한켠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의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스몰캡을 또 찾아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틀 동안 과연 내년에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스몰캡 주식, 미국 주식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내년이 기대되는 스몰캡 3선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바로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미국 종목들을 좀 저희한테 소개해 주실 텐데, 오늘의 컨셉은 바로 이겁니다. 내년이 기대되는 스몰캡 세 가지 종목. 과연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소개해 드려보고 싶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크로노스 월드와이드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화학 쪽 관련된 회사고요. 간단하게 보면 지금 현재 과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14달러 52센트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12달러에서 18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는 한 11만 4천 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마켓의 시장 가치 총 이제 마켓 시장 가치는 17억 달러 정도 수준이 됐고요. 그리고 EPS가 79센트, 그리고 퍼가 18배 정도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1년 타겟은 16달러 정도로 나와 있지만은 좀더 길게 보게 되면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회사고, 기초적인 어떤 재료주에 속해 있으면서 한 2,200명 정도의 그런 고용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요 생산품이 이제 TiO2라는 그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아나타제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산화 티타늄이라고도 불리고, 무기화합물 안료라고도 불리는데, 쉽게 말하면은 밝은 흰색을 내기 위한 화학 염료가 되겠습니다. 종이나 페인트, 자외선 차단제, 뭐 심지어 치약이라든가 화장품 식용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자동차나 항공기 같은 산업에서도 페인트라든가 건물 내외부 코팅 같은 데 사용되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이쪽 분야의 산업이 어느 정도로 성장을 하는가를 잘 살펴봤더니 지금 2025년도까지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자그마치 8.7%나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요는 이제 서유럽과 북미 쪽에서 좀 소비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는 남미와 동유럽 시장, 그리고 또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172억 불 정도 시장이 형성이 됐고, 21년도에는 이제 178억 불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페인트라든가 코팅 쪽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플라스틱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원료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히 좀 일반적인 그런 평행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올해 이제 좀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 분기별 실적을 봤을 때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9,900만 달러 정도의 매출이 분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3,600만 달러 정도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시장에서는 안정된 그런 분기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트를 보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편에 이제 길게 막대 그래프 나와 있는 게 매물대를 나타낸 건데, 지금 가장 긴 매물대는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한 두 달 정도 시간 동안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매물을, 위쪽에 있던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지금 있는데, 두 번 정도 이제 좀 상승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목표가는 17달러 60센트 정도를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손절매가는 아래쪽에 올라오고 있는 그 아래쪽에 있는 50일 이평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평선에 대해 가지고 한 14달러 16센트 정도에서 우리가 손절매가를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하셨던 이 크로노스가 만들고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꾸준하게 산업용으로도 계속 사용되고 식음료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이런 것 같은데, 뭐 특별히 지금 뭐 실적이 좋아질 만한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기회가 지금 있는 건가요? 아, 이 그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소형주라고 해가지고 뭔가 강력한 어떤 이슈라든가 테마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면은 조금 그 시장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2022년도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슈가 가장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 예측에 대해서도 등락이 굉장히 기간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상황에서는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안정되게 매출이나 순이익이 자리를 잡고 꾸준히 성장이 가능한, 그 성장률이 어느 날 갑자기 30%, 50% 이렇게 뛰는 게 아니더라도 2, 3%만 꾸준히 나오더라도 그런 쪽에서 안정되게 자리 잡고 있는 기업들이,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안정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서는 더 주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어떤 모멘텀을 찾아내려고 하는 중소형주 쪽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찾아내기보다는 지금은 시장 상황에서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 기업인가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돈 잘 버는 게 가장 큰 모멘텀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내년 시장을 바라보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노키아입니다. 노키아. 노키아 하면은 한국 분들은 이제 그 회사 망한 회사 아니냐, 이제 이런 네. 얘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제 지난 팬데믹 기간에도 3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6달러 수준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노키아는 그래도 미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5G 산업을 더 확대할 경우에, 그리고 6G 산업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이제 통신 장비 분야에서 더 넘어가서 이제 통신 관련 다양한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1년 타겟이 평균적으로 한 7달러 42센트로 지금보다도 한 20% 이상 높게 잡혀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거래량도 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그 제품 구조를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모바일하고 유무선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한 회사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과거에 이제 굉장히 오래된 회사들이 어려움을 그렇게 겪고 있다가 좀 최근에 되살아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들이 포드 아니면은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노키아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회사들인데, 지금 보면은 모바일 네트워크라든가 네트워크 인프라 쪽,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쪽, 그리고 다른 어떤 그 장비나 테크놀로지 쪽으로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 다양한 지금 사업 영역을 좀 손을 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이 어떤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미국 인프라 투자 에 따라 가지고 5G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할 거냐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봤더니 자그마치 2027년까지 자그마치 71%라는 엄청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쪽 분야에 인프라 투자에 사실 소비됐던 그런 자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이런 것들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이 회사가 소속돼 있는 다양한 산업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뭐 크게 개선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은 분기별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 2021년도에 꾸준히 순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 이 회사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주가 흐름을 봤을 때도 최근에 한 6개월 동안 안정된 그런 그 밴드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또 좀 상승하려는 그런 의지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매물대 저항이 좀 한 구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구간만 좀 조심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목표가는 한 8불대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 손절매가는 5달러 81센트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키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한번 공개해 볼까요? 어떤 기업일까요? 예, 뉴트리엔이라는 회사입니다. 사실 이 뉴트리엔은 한국 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는데, 이 회사 이제 74달러로 지금 두 종목보다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형성이 돼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중형주 정도, 소형주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중형주 정도 그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세계 최대의 비료 생산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비료를 단순하게 비료다라고 해서 이제 1차 산업으로 보시면 안 되고 6차 산업으로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지금 현재 약 한 2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비료 생산뿐만 아니라 종자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장 운영 관리 시스템을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전 세계에 한 2천 개 정도 소매점을 가지면서 고객에게 이제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쪽 산업을 봤을 때 이쪽 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성장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연평균으로 봤을 때 한 2.5에서 3.1% 정도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수십 년 동안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로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그 안정되게 또 매출을 내고 있고 순이익도 나고 있고 그리고 분기별로 보더라도 올해에는 이미 지난해 매출이나 순이익을 넘어서 있는 그런 모습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할 수 있고요. 회사의 어떤 성장률도 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목표가를 100달러를 일단 돌파하는 정도로 그렇게 잡으면 될 것 같고 손절매가는 67달러 50센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년에 시장 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준비해야 될 종목들은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고 또 이런 기업들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세 가지 종목을 저희한테 소개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또 내년에 우리가 꼭 봐야 될 유망 섹터와 탑픽주를 선택해 주신다고 하니까 내일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